네, 아이돌의 지식과 상식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아이돌 골든벨! 그렇습니다.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비록 초등학교 문제 네. 수준으로 문제를 내지만 네. 결코 쉽지만은 않은 대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정말 장난을 썼다가는 큰 망신당합니다. 네.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딱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인가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닌지가 꽤 돼서. 그런 게 더 어렵다고요? 저희는 졸업한 지 몇 년 됐죠? 슬기로운 생활이었나? 슬기로운 생활이요? 오, 기억나, 기억나. 저학년 때 배운 거. 기억나, 기억나. 요즘에도 슬기로운 생활이에요? 네. 아니, 바뀌었어요, 요즘에. 요즘에요? 아니, 딴 걸로 바뀌었어요. 그냥 다른 생활이에요. 저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다른 생활이에요. 아, 다른 생활이에요? 다른 생활. 생활합니다. 요즘에 다른 생활. 즐거운 생활이 있습니다. 아, 너 좀 많이 물어. 자, 1단계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문제. 그럼 긴장된다. 자, 1단계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저희가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더 긴장돼요. 아. 와, 틀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도 드는데요. 자, 초등학교 1학년 국어 문제입니다. 아. 문제 나갑니다. 할아버지가 밭에서 김을 매십니다. 라는 문장 중 밭에서를 소리나는 대로 쓰시오. 헌팅하지 마시고요. 소리나는 대로 쓰시오. 이게 뭐야, 문제가. 쉽지 않은데요. 이게 두 개 음화에 진짜, 관한 문제죠? 네, 두 개 음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아, 틀리면 어떡하지? 7. 하나, 둘, 셋 하면 판을 높게 들으십시오. 아, 자, 하나, 둘, 셋. 서라고 쓰셨습니다. 시원하다. 아, 잠깐만요. 홍승현 군은 어떻게 알고 쓰신 거죠? 할아버지가 밭에서 김을 매셨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 밭에서를 쓰라는 줄 알았어요. 아, 그냥 그 밭에서를 쓰라는 맞춤법으로? 네, 맞는 맞춤법으로. 아. 자. 아유, 문제를 끝까지 안 들어가지고. 정답은? 자, 초등학교 1학년 국어 문제. 밭에서를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 밭에서가 정답이고 송은수 군 탈락입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국어 문제 송은수 군 FBRN의 막내 송은수 군 탈락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네. 아, 탈락 어려워. 아, 안타깝지만 우리 탈락자는 방석을 갖고 이거 패자부활전 있어요? 패자부활전 없습니다. 아, 네. 자, 방석을 갖고 왼쪽 귀 뒤로 앉아서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송승현 군에게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마다 한 명씩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문제에서 승현 군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4학년 때 박바지가 다 떨어질 것이다? 네. 5학년까지 진학도 못 해보고. 4학년에서 중퇴는 좀 아쉬운데요. 자, 다음 2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2단계 문제는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죠, 이거? 자, 초등학교 2학년 수학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수학 문제. 수학이라고요? 자, 수학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동물원에 사자가 모두 21마리가 있다. 암사자가 수사자보다 5마리가 더 많다면 수사자는 몇 마리입니까? 아, 미치겠네. 나 지금 머릿속에 만드네. 문제를 되게 힘줘서 읽는 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과연 몇 마리입니까? 잠깐만, 이거 되게 어려워. 10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런 거 하면. 10. 오! 안 돼. 8. 암사자만 하면 되는 거죠? 6. 암사자? 암사자가 많은 거죠? 잠깐만, 못 들어. 맞아요? 잠깐만. 10초 가면 들어갑니다. 수사자. 그래. 수사자. 답을 말해버릴까? 4, 3, 2, 1. 잠깐만. 잠깐만. 정답 들어주세요. 뭐지? 뭐야? 그럼 어떻게 썼나? 26 나온 거 뭐야? 26이라뇨? 아, 잘못 썼어. 정준호 군 몇 마리 쓰셨어요? 16마리. 16마리. 16마리 말이 안 되죠. 동호 군 8마리. 저는 왜 20이 됐죠? 26마리. 21마리밖에 없는데요. 26마리요. 26마리인데
20마리? 아니, 9마리라고. 태민군이 9마리. 13명, 8마리. 정현군 8마리. 아, 나 이해를 못했다. 나 이거 이해를 못했어. 여기 2학년 문제 이해 못했다. 티군 8마리입니다. 야, 진짜. 이거 재밌다. 나한테 막 뭐라 그랬어? 못 산다고?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아. 정답을 이제 굳이 이렇게 공개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닌데. 그러게요. 나누기 2 빼기 5죠. 아니죠. 아닌가? 아니요. 빼기 5. 아, 나 이거 참. 저 가로 친 다음에 빼야 돼요. 그쵸. 가로 치고 빼기. 가로 치고 빼기. 아야! 이거 저 정답 없으면 나누기 먼저 들어갑니다. 정답 안 써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 16에서 2를 나눠야 되는 거죠.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8마리입니다. 8마리. 이렇게 해서 태민군 탈락, 윤아군 탈락, 정준영군 탈락. 자, 초등학교 2학년 문제에서 박관 씨 멤버 중에 동호군만 살아남으셨고요. 아, 그리고 차인에서는 태민군이 탈락해서 진짜 영현군과 키군이 살아남으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누기 안 배웠는데? 나누기가 나오네요, 맞죠? 이게 그래서 동물로 했잖아요. 자, 난이도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2학년에서 너무 많이 탈락하셨기 때문에 3단계의 난이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2학년 문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초등학교 2학년에서 너무 높은데? 자, 초등학교 2학년 바른 생활 교과서에서 발췌한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장되라. 자, 문제 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친구의 우유를 엎질렀다. 어떤 말을 해야 친구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보기 나갑니다. 1번, 나는 잘못이 없어. 2번, 우유를 빨리 먹지 그랬냐. 3번, 야, 먹다 남은 우유를 잘 주웠어야지. 4번, 내가 우유를 책상 귀퉁이에 두어 쏟았잖아. 5번, 에이, 정말 미안해. 내가 덤벙거려서 우유 쏟았구나. 이게 목소리 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3번이요. 3번을 한번 친절하게 읽어주세요. 3번. 자,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다 친구의 우유를 엎질렀다. 과연 어떤 말을 해야 친구의 마음을 달랠 수가 있을까? 1번. 난 잘못이 없어. 오, 완전 미안해져. 내가 미안해져. 2번. 우유를 빨리 좀 먹지.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3번. 아휴, 먹다 남은 우유를 잘 두었어야지. 미안해. 잘못했어요. 4번. 내가 우유를 책상 귀퉁이에 두어서 쏟고 말았구나. 아니야, 괜찮아. 5번. 에,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덤벙거려서 우유 쏟았네. 과연 정답은?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역시. 5초. 5, 4, 3, 2, 1.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5번. 에, 정말 미안해. 야, 내가 덤벙거려서 우유 쏟았다. 요걸로 정신 거죠? 네. 역시 정답은 정말 미안하다. 네가 또 한 번 그랬다. 우리가 쏟았다. 정답은 5번. 아, 네. 그렇게 제가 혼란시키려고 했는데. 진짜 명예, 않았군요. 명예신입니다, 진짜. 이런 문제 이렇게 살려. 틀렸다고 하시는데요, 자기가? 5번이 아닙니까? 아, 저 3번이라고 했어요. 3번이라고 했어요. 3번. 야! 먹다 남은 우유를 잘 둬야지. 네, 달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먹다 남은 우유를 잘 둬야지. 달래는 거 아닌가, 이게? 자, 엎질렀다. 네. 해보세요. 아, 먹다 남은 우유를 잘 둬야지. 그래, 나 잘 뒀는데 네가 엎지는 거 아니야? 5번이래요. 뭐야 이거.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3번이라고 하는 승현군이 밭에서 틀리고 할 일이 없어서 MC유라고 이런 거 그리고 앉아서 정말 잘해주세요. 눈이 정말 디테일하게 묘사가 됐는데요. 다음 저를 그려주세요. 자, 다음 4단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훅 뛰네요, 2학년. 갑자기 2학년에서 도덕 2학기 5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요거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와 부모님은 몇촌입니까? 어? 잠깐만. 나와 부모님은 몇촌입니까? 진짜 쉽다 이거. 여러분들 너무 미니홈피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니홈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와 부모님은 몇촌입니까? 이거 진짜. 글쎄. 아. 저도 여기 있는 정답 보고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아.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도덕 4-2, 5쪽에 나와 있는 문제. 나와 부모님 몇 촌입니까? 저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키 1촌. 조,
중현 무촌. 초년. 동욱은 이촌. 정답이 모두 다릅니다. 자,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꿀 기회 주면 안 돼요? 답이 세 개인데 있겠죠. 네? 바꿀 기회 주면 안 돼요? 정답 바꾸고 싶어요? 자, 그냥 하나 더 정답 하나 더. 나도 바꾸고 싶다. 나도 바꾸고 싶다. 바꿀 기회 안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진짜 뭔가 뭔가 있어요. 이거 아닌데, 나 이거 아닌데. 자,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아, 뭐 틀리면 이번에 알아가면 되는 거죠. 자,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나 정답 생각났단 말이에요. 이번에 알아가면 되죠. 세종. 나 정답 생각났단 말이야. 도덕. 4-2 우측에 출제되어 있는 나와 부모님 몇 촌입니까? 몇 촌? 정답은? 엄마가 나도 들으면 깨지니까. 정답은? 정답은 기억났어요. 1촌이에요. 정답은 1촌 확실합니다. 1촌. 이렇게 해서 티구리 아이돌 본급별의 최종 승자로 등극이 됩니다. 와. 안타깝습니다.